얼마 전 좋아하는 오빠가 생겼고요. 자주 만나게 됐는데요. 며칠 전 술자리를 하다가 많이 취했습니다. 자, 저 우리 세진이 오늘 이상하게 금방 취하네. 평소에 병째로 마시더니 왜 이렇게 약해진 거야? 그러게. 오빠! 오빠 봐봐! 아, 왜 이렇게 불러? 한 번만 불러도 되는데. 지금 세진이가 이상하게 눈에 보여요. 뭐? 어? 왜 하늘에 다리 특이해요? 아니 왜 다리 왔다 갔다 막 움직여? 너 진짜 무섭다 너 진짜. 이게 다리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가 취해서 몸을 못 가눠서 그런 거잖아. 진짜? 나 너무 속상해. 진짜 속상해. 왜 내 다리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야? 아니 괜찮아. 내일 되면 멀쩡해질 거야. 괜찮아. 그래요. 이런 추한 모습은 여기서 멈췄어야 하는데 사실 그게 컨트롤이 되나요? 진호 같으면 나 취했다고 안 온다는데. 진호야! 진호! 홍진호! 너 다리는 다친 거야? 보고 싶어. 진호야 다시 돌아와. 아니 근데 술 취했는데 코가 왜 이렇게 막힌 거야? 만성비염. 아 비염 있는데 소주 먹지 말. 너 근데 세진이 너 진호라면 혹시. 그래요. 내 전 남친. 나 버린 자식. 그렇습니다. 취한 저를 오빠가 집에 데려다 주는데 제가 속상해서 전에 만났던 남친 이름을 부르면서 술주정을 한 겁니다. 너 진짜 뭐냐? 나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온다. 왜 웃어? 지금 오빠 나보고 웃었어? 나 무시하는 거야? 그럴 거야? 아니 내가 뭘 무시... 에이! 저 미쳤었나 봐요. 순간 오빠의 뺨을 때린 거 있죠? 그런데 더 문제는 필름이 끊겨 기억을 못하고 다음날 이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. 세진아 잘 잤니? 어머 오빠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? 저는 분명히 술집까지만 기억이 나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집이네요. 그렇겠지. 기억하고 싶지 않겠지. 그런 짓을 했으니. 네? 무슨 짓이요? 너 어제 내 따귀 때렸어. 옛 남친 이름 3시간 계속 부르고. 저 어떡해요? 뺨 때리기에 옛 남친 이름 부르기까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죠? 지금 사고를 쳤어요. 어떡해. 이거 너무 큰 사고예요. 이미지 실추가 상당하죠? 제가 남자라면은 안녕할 것 같아요. 그래요? 응. 맞아. 아 따귀 때리고. 아니 옛 남친 이름 3시간 불렀잖아요. 그리고 이건 진짜 내 이름 3시간 불러도 지금 예쁠 거 말 건데. 맞아. 저는 진짜 좋아한다면 용서 한번 해줍니다. 아우 아, 너그러워. 예. 엄청 너그러운 내가 뭐가 남자야. 돼요? 되게 속 좋아 보이잖아. 아니 저는 이 뺨 때리는 여자 저는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럼 저희 한번 매력 느껴보실래요? 여기. 김범수님 그냥 예. 솔직하게 내가 술 버릇이 있어서 원래 잘 안 먹는데 오빠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마셨었나 봐.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자제할게. 오빠 도와줘. 이러는 게 나을 듯. 말로? 아 그렇게는 당연히 해야죠. 이것도 안 할 거예요? 그럼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냥? 그래 뭐 때릴 수도 있지 뭐. 어? 기분 나빠? 뭐 이럴 수 없잖아요. 오빠 만나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먹었다. 요걸 이제 전제로 해라. 그러면 남자친구 이름 부른 거는? 네? 전 남자친구 이름 부른 여기 이런 일 없도록 자제할게 오빠. 도와줘. 김정아 씨가요? 정말 못된 놈이어서 맺힌 게 많아서 그랬나 보다. 당분간 옛 남친 잊혀질 때까지 술을 멀리하세요. 아, 그 전 남친한테 맺힌 게 많아서 그런 거다. 그랬나 보다고 얘기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. 그래요. 그냥 비는 진짜... 거밖에 없죠. 뭐 어떡해요. 이거 너무 잘못했어요. 누가 이 오빠를 봐도. 너무 아직도 너무 좋았나요? 무릎 꿇고 진짜 싹싹싹 빌어야지 뭐 이거. 그치. 그래요. 그냥 반응을 살펴봐요. 남자친구한테 모르겠다. 내가 잘못했다. 진짜 잘못했는데 너의 처분을 기다리겠다. 아 그래야지 뭐 어떡해. 그래 그거밖에 없어요. 예. 3시간 불렀으니까. 근데 또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돼. 그러니까 네가 너 알아서 해라. 난 모르겠다. 이렇게 막 배째라 이건 아니고 정말 미안하고 용서를 비는데 그쵸, 사과는 용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약간 이렇게.